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 하나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도록 디자인하셨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후에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나?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광야에서 40년 살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지면서 답을 또 오늘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400년 노예 생활을 하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극 무대에서, 구원사 연극 무대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되실 것을, 구원자가 되실 것을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보다도 왜 400년을 살게 하셨나? 왜 40년이 아니고 또는 40일이 아니고 왜 400년을 살게 하셨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또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 이것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되었을 때 이분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은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요, 첫 번째, 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갓 태어난 영적 유아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완전 애굽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애굽 신을, 아피스 신이죠, 아피스 신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네 번째로는 이분들은 아피스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섯 번째로 이분들은 출애굽을 시켰던 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여섯 번째로 이분들은 애굽 문화와 애굽 생활 양식을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일곱 번째로는 애굽 음식을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덟 번째로는 이분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갈 꿈도 꾸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아홉 번째로는 만약에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행했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열 번째로 전투력이 없는 영적 유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로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40년 광야라는 말이 없는데 그 없는데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에 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예언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두 번째로 마지막에 이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옛것이 다시 말하면 애굽 시민권이에요.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 천국 시민으로 태어난 새 피조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옛것이 사라지고 이제 새것으로 받은 새 피조물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새 피조물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화된 새 피조물들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오늘 강조할 거예요. 애굽화된 새 피조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왜 이분들이 애굽화된 새 피조물들이 되었을까? 여기 이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꼭 노트에다 적으세요. 왜 애굽화된 새 피조물들이 되었을까? 그러면요, 답이 뭐냐면 이분들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예. 40년만 살아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400년을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완전히 애굽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 네 분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왜? 요셉이 죽은 후에는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이 아피스 금송아지 신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종교를, 오리지널 종교를 다 상실받았던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400년
긴 세월 애굽으로 던지셨나?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사람들을 완전 애굽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400년을 던지셨구나.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 애굽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애굽화가 된 거예요. 지금 갓 출애굽을 한 사람들도 400년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태어났을 때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그러다가 이제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은 75년을 애굽화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람은 애굽화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사람. 그렇죠? 모세를 봐도 똑같아요. 80년 동안 애굽화됐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도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애굽화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지만 우리 바울도 보면 30살 때까지 유대교를 믿었던 애굽화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애굽화된 사람들을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으로서 애굽화를 먼저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그렇지,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은 좀 예외이지만,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도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삶은 어느 정도까지 애굽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태신앙 때부터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모텐. 그 주님께서 그렇게 다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던지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야 이놈들이 나중에 겸손해져요. 주님이 때가 될 있어요. 때가. 이 세상에 던지신다고요. 네. 자, 넘버 4라는 숫자, 이건 우리 알죠?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서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준비라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또 그냥 준비가 아니고 훈련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고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개념이 종합적으로 섞여있는 게 4라는 숫자예요. 준비, 훈련, 고통.
우리 노아의 홍수도 40년, 애굽의 지금 400년,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다섯 번 지상 사명을 주셨어요. 그 4라는 숫자가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질문이, 항상 질문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애굽화시키시려고 하셨나? 왜 그래서 애굽화시키셨나? 그러면요, 이것은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이, 그 교육 커리큘럼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을 먼저 애굽으로 던져가지고 애굽화를 먼저 시키세요. 완전 애굽화를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끄집어내시는,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돼요. 끄집어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지금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애굽화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때를 벗겨줘야 돼요. 애굽화 탈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작업이에요. 예수화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때를 벗어야지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아직도 애굽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화 작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가나안이 두 의미가 있죠. 에덴, 옛 에덴, 천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 세상. 기억나시죠? 이 두 생각을 항상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지금 애굽의 물을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애굽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숨겨져 있어요. 이 사탄의 자녀들 속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오는 세계 복음화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때를 베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때를 베끼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런데 애굽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왔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 이 애굽의 때를, 애굽의 문화를 탈피시키는 데는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거는 단번에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한 번에 됐는데 이 새 피조물이 성화되는 데는 수 없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때를 베끼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굽화된 사람을 때를 베끼는 데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의 물로 씻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가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생명의 빵, 영양소가 들어가서 성장시켜주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때를 베끼려면.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그 역사 속에서 뭘 하냐면 앞으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바로메터에 하나의 그림자에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라고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유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격하고 하는 건 우리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때를 벗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때를 벗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때를 벗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을 받는 그릇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분량이 다른 거예요. 또 신기하게. 근데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요 광야에 지금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보여주냐면요, 요 그릇과 분량이 적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안에도 세 종류의 적은 그릇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적은 그릇이 누구들이냐면 영적 유아들이에요. 영적 유아들은 이 아예 옛 모습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옛 애굽 스타일로 그냥 계속 사는 사람들이 그 영적 유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요 영적 유아들이 대부분이 200만 명이었으면 출애굽한 사람들 대부분의 200만 명이 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일부는 약간 변했던 사람이 있어요. 좀 성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애굽을 애굽 습관을 약간 버린 사람들이. 약간 탈피한 사람들. 그리고는 40년 가까이 되면서 그래도 좀 탈피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적 사춘기들이라 이렇게 우리 한번 구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사춘기 사람들도 아직도 애굽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모든 사고방식이 애굽 스타일이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모든 것을 애굽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사춘기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애굽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특색이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보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 선교지로 보는 거예요. 선교지로. 이 선교지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할 그러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상 일에는 바쁜 거예요. 교회 일에는 바쁜데 선교 그건 딴 사람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 생각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낙원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을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 수준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 구원받아 낙원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이 세상식으로 살다가 이제 낙원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사회는 저쪽에 올라가도 어떻게 생겼냐면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회가 저 위에 올라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을수록 소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피라미드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아들은 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은 약 한 60% 70%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영적 유아, 그 밑에 또 조금 더 영적 어린이들, 약간 숫자가 적어요. 유아보다.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들. 이분들, 이 세 그룹이 기독교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약 한 80% 정도가 차지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선교지에 다니면서 각 나라의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를 보면은 이 이론이 맞아요. 제가 피부로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나 한 80%의 사람들은 이 수준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광야의 크리스천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크리스천들 또는 선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이름만 있는 명목상 크리스천들,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선데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크리스천들 또는 뭐예요? 광야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쫙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이 시스템에 딱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크리스천들이 저래? 에? 왜 선교사들이 저래? 왜 목사들이 저래? 왜 권사들이 저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요. 왜 당연히 있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저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사회는 이게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계층 사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층 사회라고.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또 마태복음 18장 1절.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이 계층사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사회는 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는 사람은, 가나안에서 전투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 많이 하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 상급의 대표적인 것이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기쁨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야고보의, 요한도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을 바울이 세 개를 말하고, 베드로가 하나를 말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하나씩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스토리, 가나안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아하, 저 세계는 그 계층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극 무대에 세워가지고 광야 40년 살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주셨던 것이. 근데도 신기하게요, 이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다 애굽 출신, 애굽 물에 물었던 그 출신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안에 딱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우리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애굽 물을 엄청나게 먹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나?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 노력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탐으로 갔다가 이분들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분명히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실력으로 된 게 분명히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탑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 광야 크리스천들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우리 재복습해 봅시다. 광야 크리스천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광야 크리스천들? 영적 유아,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사춘기들이에요. 요 사람들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세상 물정에 밟고 하든 세상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많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첫째가 영적으로 성숙된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화된 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애굽 문화의 지배를 당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애굽 문화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지배하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굽식으로. 세 번째는 이 성령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는 분들이 듣기는 듣는데 다시 말하면 이 생수의 목마름과 영의 양식에 배고픔이 없는 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절이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군대 징집 연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없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강한 군인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여분들의 특징이 군대 징집 연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특징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수직 계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수직 계명 무관심해. 이 수직 계명에 순종도 안 해요. 이 수직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있지만 수직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매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예?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막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묵상하다 보면 엄청난 영적 파워가 들어와요.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직 계명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 계명에 자연히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수직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수편 계명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수준의 크리스천들은 수직 계명을 안 하기 때문에 수평 계명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수평 계명을 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수평 계명한다는 말은 뭔가면 자기 칭찬받으려고 수평 계명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수평 계명을 할 때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 계명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지상 사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자기 영광을 찾는 거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를 않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직, 수평, 지상 사명을 순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디자인해 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디자인해 놨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 계층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낮은 계급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게. 예.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들 다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높은 계급에 올라간 사람들이 교만 떨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을 사랑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잘 가이드해주고. 그러니까 천국 사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네.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지시가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지시해 주면서. 그러니까 천국을 계층 사회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께 이 분들이 물어보는 게 왜 우리를 이렇게 낮은 계급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제 분명히 물어볼 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대답할 근거, 이유. 예.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게 뭐냐? 너 광야 크리스천이었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세상 더 좋아하다고 올라왔잖아, 여기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재밌는 분이시죠? 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딱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계약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말해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장차, 그 당시에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장차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오리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그랬는데 이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시스템을 지금 디자인하시고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시스템을 디자인하시고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눈높이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에서 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신약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천국은, 천국 사회는 첫 번째, 계층 사회다. 두 번째는 상급을 주는 사회다. 세 번째는 피라미드 시스템 사회다. 네 번째는 사랑의 사회다. 다섯 번째는 창조 목적 파트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파트너들이 모인 사회다. 각자가 주어진 영광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계층의 사람이 될까라면 애굽의 때를 얼마나 벗겨졌냐의 기준을 삼으신 것 같아요. 애굽화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화된 것이 어느 정도 벗겨졌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성화됐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계급이 설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주 부족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80%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시대에서 이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살고 있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높은 계급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영적 청년들, 그 안에도 계층이 있죠. 영적 아들들, 영적 아버지들. 이제 요 사람들은 그래도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요 광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기독교인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위에 올라가서 진행되기 때문에 영적 유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해주고, 영적 유아들이 이런 불평을 하면 그냥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사춘기들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 사춘기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바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자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안 찬다고 해서 영적인 어린 사람들을 꾸짖거나 비난하면 안 되죠. 얕봐도 안 되고 비웃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깨달아라고 항상 이렇게 해주고, 깨어나라고 말도 해주고, 좀 더 변해라 라고도 우리가 사랑의 경고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이분들이 성장해가지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선교 파트너가 되도록 키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탁이 열심히 마지막 추수꾼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잘 키워가지고 마지막 추수꾼 때열에 들어오도록 키워주는 일, 또 우리가 직접 이 추수꾼 반열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왜 400년 노예 삶을 디자인하셨나? 왜 40년 광야 생활을 디자인하셨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하, 완전히 애굽화시키시려고, 거기에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려고, 불러서서 보니까 애굽화의 때를 베끼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한 8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도 또 계층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말하면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성화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그룹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섬겨가지고 이분들이 눈을 좀 뜨도록 성장해서 선교 반열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으로 건너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 400년, 40년 이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가 돼야 돼. 빛의 사자가. 예.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사자들 안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 세상을 어둠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은혜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이 가나안 군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가나안 군사가 되었다고 해서 광야의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분들을 잘 케어하는 그러한 큰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안에도 계층에 있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굽의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붙어 있는 애굽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씻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해보세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외치다 보면은 이 애굽화된 애굽 사고를 자꾸 이렇게 덜어주세요. 덜어주세요. 성화시켜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애굽화를 씻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항상 임하기를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